아이돌의 꿈을 현실로. 매니저의 희생은 희망으로. 뮤직 서바이벌 쇼 아이돌 스쿨. 예. 폐차시켜. 자, MBC 뮤직 아이돌 스쿨. 네. 사무실 전화에 불이 났습니다. 네. 실제입니다. 저 들었어요, 그 얘기. 너무나 전화가 많이 온대요. 그래서 네. 오죽하면 저희 제작진이 네.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 다니는데. 저 사람 혹시 아이돌 매니저 아니야? 이러면서 그 정도로 네. 너무나 많이 들어오신대요. 그래요. 한 번만 출연시켜달라고. 네, 네,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요. 주로 이제 보이그룹이 많이 문의를 하죠. 네. 오늘은 왠지 네. 밴에서 남자 소리가 많이 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의욕이 안 생기긴 합니다. 불길해요. 불길하죠. 되게 의욕이 있는데요? 오늘 지금 기운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체하는 것 같아요. 체하는 것 같아요? 저 운전이 되면 쭉 나가세요. 우리 셋이 하면 안 돼요? 예. 자, 그러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뭔가 불길하지만 세 팀의 아이돌이 도착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차 뭐야? 정말 짐승 태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분들을 그냥 모시고 싶은데 그냥 모실 수 없잖아요. 네, 이번에도 매니저분들이 네. 열심히 자전거를 타셔서 네. 자기 팀을 불러내실 건데요. 그렇습니다. 매니저 오빠 달려! 달려 달려! 매니저 중에서도 여성분이 좀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하는 예, 기대를 해봅니다. 예, 모셔봅니다. 매니저 세 분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의욕 안 생긴다 싶어요. 이게 제작진의 상포죠? 네. 예. 자, 어쨌든 뭐 예, 소개해 주시죠. 4년차 된 매니저 김홍수입니다. 4년차요? 예. 더된 것 같은데? 더 돼 보이죠? 또 가운데 분. 네, 안녕하세요. 7년차 매니저 황병일입니다. 안녕하세요. 8년차 매니저 도화성입니다. 저희 그 자동 뮤직 플레이 시스템 들어보셨죠? 네. 네. 방송 보셨죠? 네.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각오하고 왔습니다. 각오하고 왔습니다. 네. 운동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운동 잘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얼굴이 약간 아이돌... 너무 자신있어요. 나 생겼어요. 아니, 근데 아까 네. 자기 이름을 얘기하는데 무슨 성이 뭐라고요? 도우씨입니다. 도매니저냐? 도매니저! 도매니저가 맞구나! 도매니저! 현상 속에 갖고 있는 매니저상 도매니저. 그렇죠. 도매니저. 그리고 현실 속의 매니저는 네. 맨 왼쪽 분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분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면서 세 분을 자전거 쪽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네. 자동 뮤직 플레이 시스템이라고 네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요. 네. 자, 준비됐습니까? 그 매니저 최대
없는 신흥 대세 차세대 초통령 소년 공화국 둘 셋 보이즈 리퍼블릭 안녕하세요 소년 공화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 공화국의 막내 수웅입니다. 소년 공화국의 서원칠함을 맡고 있는 선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년 공화국에서 섹시와 시크를 맡고 있는 섹시크 민수입니다. 팀에서 회춘을 맡고 있는 리더 원준입니다. 저는 소년공화국에서 랩과 댄스를 맡고 있는 성준입니다. 정말 기대 안 했는데요. 평소에 운동을 좀 잘하나요? 아, 아니요. 아니에요? 호빵맨 닮았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별명 맞습니다. 아, 그래? 전 짱구의 훈이요. 짱구의 훈이. 오, 닮았다. 자, 소년공화국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이제 도 매니저와 제가 성이 어떻게 되시죠? 네, 황씨입니다. 황 매니저와 도 매니저. 네. 왠지 황 매니저 느낌이 오네요. 황 매니저. 네. 준비. 시작. 분리. 입술이 잿빛으로 변했어요. 괜찮으십니까? 아니 황병희 매니저님이 네. 가장 자세가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앞에 바로 보고 막 하는 분은 처음이었어요. 한 분씩 소개해 주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시크나 리더 롬 호주에서 오신 롬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크나 비주얼 시우입니다. 시크나 희망 마루입니다. 희망 시크나의 래퍼 TK입니다. 시크나 넘버 원 비주얼 레인입니다. 넘버 원 비주얼. 네 시크나 넘버 원 비주얼입니다. 넘버 비주얼 이름이 뭐예요? 넘버 원이에요? 예? 넘버 원 비주얼을 계속 보내주세요. 이름이 뭐냐고 이름이? 아 강준입니다. 넘버 원 비주얼이 세 명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누가 넘버 원 비주얼이에요? 제가 넘버 원. 일할 때는 지금 그 포즈 막 그 비주얼 네 대결하는 거 어떨까요? 아 좋아요. 제가 못생긴 표정으로 비주얼을 그래요 그래요. 아 네. 아 못생긴 표정이요? 네. 이미 비주얼 포기하신 분들은 그걸 빠지시고 비주얼로 승부하시는 세 명만. 네. 아 그렇죠. 레이하고 강준, 시우. 하나 둘 셋. 강준 하나 둘 셋. 합격이야. 좋다. 우리가 모두 웃고 즐기는 사이에 황 매니저는 좀 같이 웃어주세요. 땀이 비오듯 타고 있어요 지금.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황 매니저. 비주얼로는 뭐 저희 아이돌 그룹 중에 최강이라고 자부합니다. 저희는 시크라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크로스쌤 뭐예요? 아니 얼굴만 도 매니저야. 신비로웠어 내가 널 봤을 때만 갑자기 태지는 향기가 전해왔어 내 가슴에 오픈했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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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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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간다! 좀 간다! 파이팅! 좋아! 잘한다! 좋아!
했다고 들었는데. 네. 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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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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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국. 아, 예. 자,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캐스퍼입니다. 아, 잡타트입니다. 하나 대자 오시 캐스퍼. 크로스징 랩 앤 댄스. 谢谢. 크로스네 반호식 세영이랍니다. 보컬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로스네 탈카입니다. 일본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말로 자기 소개. 아, 하지마시테. 크로스징노 타쿠야데스. 일본인데스. 요시고오네시마스. 안녕하세요. 크로스진의 리더 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진의 막내 은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로스진의 랩과 댄스를 담당하고 있는 성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크로스진이었습니다. 자, 이제 세 팀의 프로필을 낱낱이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프로필이 좀 거짓이다 싶으면은 우리 수진 양이 네. 벌칙 리모컨 가지고 있죠. 네. 네. 제가 매니저분들을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괴롭히는 거죠? 이렇게요. 안정한데요. 자, 그럼 시클라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때문에 뭐 당할 불이익이 있다면서요? 뭐 방송에서 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앞에서 아, 뭐 비스트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서클 타운. 안녕, 신인 연합팀입니다. 네. 뉴이스트 서클 타운. MID 시클라운이에요. 서클라운이 아니고요. EXID 네? 저희 팬들이 저희인지 모르고 네, 그런 굴욕이 네. 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인피니트도 오늘날 되기 전에는 다 차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 네. 아,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다 알죠. 아, 그럴 날이 올 겁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오 네. 가장 더러운 멤버. 아니 안 들어오고 있는데 왜 들어오던가? 아니 그냥 과장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나의 아니 본인은 전혀. 솔직히 냄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네. 본인 냄새에 대해서 네. 더러운 게 아니라 냄새가 나는 멤버예요? 아니 더러워서 냄새 나는 거. 괜찮겠어요? 괜찮습니다. 한마디로 뭐 이미지 한 방에 갔는데. 네. 아니 시우군 대장 내시경 한번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실험해 보겠습니다. 눈에서 방귀 소리 내는 건 뭐예요? 아 이거는 눈으로 느껴요? 눈병이 한번 걸렸었는데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네요. 방귀를 틀어. 아 눈병이 걸렸었는데 너무 가렵잖아요. 네. 아, 한번 비벼보니까 네.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그 뒤로 나왔습니다. 네. 한번 그래? 해볼까요? 네. 저희까지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네. 아! 뭘 짠 거야?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짠? 어, 잠깐 냄새. 마루. 예. 벨리 댄스가 장기예요. 예. 틀어주세요. 예. 아! 음악 안 주면 잘하죠. 자, 시작. 천재잖아. 숙이니까 쥐가 나더라고요. 아, 아니, 이 상태로 음악 좀 보세요. 이 상태로. 시작. 웃으니까. 강준. 예. 장기가 미술. 제가 고등학교 미술 전공했어요. 캐리코처를 잘하네, 캐리코처. 네, 맞아요. 우리 그릴 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벌써 지금 캐치를 해가지고 다 그려놨거든요. 아, 그래요? 오. 그렸어요? 네. 네. 한번 보일 수 있어요? 아 미술과 맞아요? 이야 엎드려 뻗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나야? 나 왜 목이 없어? 잘 캐치했다. 목이 없어. 아 근데 솔직히 잘못했어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네. 초진 양을 한번 좀 그려주세요. 너무 어려우면 데뷔 초기 얼굴을 사진. 많이 다르세요. 옛날 사진으로 그리고 롬 네 팔굽혀펴기를 네 잘해요? 저요? 어 원래 팔굽혀펴기는 잘 못하고요. 제가 또 다른 방법 하는 팔굽혀펴기가 있어요. 아 자신만의 팔굽혀펴기 네, 아무도 못하는 팔굽혀펴기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체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체력 테스트 아이템을 걸고 같이 아이템 걸고 아이템 걸고 자 아이템 뭐 걸어볼까요 선진 씨?
무대 영상을 걸고 무대 영상 물건을 묻어서 오래 버티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거 진짜 근력 균형감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네. 자, 각 팀에 누가 나서 줄까요? 저희 뭐 리더요. 영석이. 성준. 연거리 너무 뺐어. 무대 영상을 걸고 갑니다. 10 자 갑니다. 크로스진과 시크럽! 자 이제 크로스진의 설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신은 드라마 데뷔를 했었어요? 네. 어디? 네. 데뷔는 사실은 이제 2011년 3월 달에 네. 지드래곤 선배님이랑 같이 CF를 통해서 데뷔를 했고요. 어떤 CF? 빙폼. 그 위에도 이제 화장품 광고나 이제 이런 피부에 좋은 푸드 남자도 쓰고 싶단 말이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빅이라는 드라마로 네 이제 빅이라는 드라마에서 대단한 내면 연기를 선보였다고. 잠을 숲속의 왕자님. 네, 거의 잠자는 왕자님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자는 연기 좀 보여줄 수 없어요. 배우고 싶은데. 아 보고 싶다. 네. 자는 거? 네. 안녕히 주무세요. 이거 와, 예술이다. 이게 죽는 거 아니야? 진짜 저렇게 계속 그리고 이제 자다가 이제 발작이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야, 잠깐 영혼이 들어올 때. 영혼 들어왔다. 아, 이런 거? 전비야. 크럼피인데? 약간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잠자는 연기라서 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정말 짧은 발연기 한번 봤네요, 그죠? 잠연기. 거의 튈 때 되게 어색했어요. 네. 자, 말 나온 김에 우리 연기 대결 한번. 세팅 연기 대결? 자, 연기 대결. 왜냐면 이제 이 방송을 또 많은 드라마 감독님이나 영화 감독님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그죠? 그리고 요즘엔 다 뭐든지 잘하는 만능돌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네. 영상을 미리 보여드릴 테니까 세 팀 중에 연기 제일 잘하는 친구가 한 명씩 나와서 겨뤄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이템 교환권을 걸고 하겠습니다. 어느 팀부터 도전할래요? 저희 먼저 하겠습니다. 전영공하고. 제가 왔어, 달리네. 아, 놀랬어. 왔어. 할 수 있어. 서프라이즈. 나를. 알아보겠느냐? 너를 잊지 못하겠다. 진짜 했어요? 누가 여자죠? 제가 여자입니다. 뭔 일이야? 아우. 나를 알아보겠느냐? 잊으라 했으나 내 너를 잊지 못하겠다. 야 지지야! 아 지지야! 왜? 날려! 날려! 뭐해? 아 이거 아닙니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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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야 용기 잘한다. 아 잘한다. 시클라운이 좀 부담이 되겠는데요? 아 레디 액션. 나를 알아보겠느냐? 띠디리디디디 내 지금 됐다! 아! 뱀파이어야 뭐야? 상준 도전! 나를 알아보겠느냐? 많이 오거든요, 그죠?
미안하구나. 잊으려 하였으나 눈알 좀 넣어. 너를 잊지 못하였다. 다툴이 똑같아. 연기 추천합니다. 자, 상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 연기하시러 받았나요? 소진 누나. 시클러입니다. 네, 지금 연기가 뭐 당연히 더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는 않겠지만 그 진정성, 네. 눈빛, 네. 말투. 네. 크로스진! 예! 크로스진이 지금 네. 선전하고 있어요. 예. 그래요. 소희 형하고 아무것도 없죠, 지금? 예. 분발 좀 하세요. 네, 아직 아이템 많이 남아있어요. 네,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럼 우리 탁태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활동을 했군요, 원래 일본에서. 뭐 CF 모델? 아, CF 말고 저 잡지나 약간 모델쇼? 패션쇼 같은 거. 아니 뭐 저한테 상처받은 적 있어요? 아니 저 외모에 대한 걸 이제 내가 누구 외모를 욕을 해? 네, 이 얼굴을 아 욕은 아니죠 약간 남들보다 좀 기는 편이거나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얼굴이 길다고 숙소에서 막 울었어요 얼굴이 길다고 진짜? 네. 잘생겼는데 얼굴 길다 했다고 울었어? 얼굴 뭐가 길어요? 하나도 안 긴데 길더라고 아니 근데 저는 얼굴도 이거 브랜드로 되게 전부 길어 너무 부러워 울도 들어서 뭔가 차이야 아니 길잖아 길이 좋아 아니 저는 긴 게 아니라 큰 거죠 아 그래요? 아니 와 타코가 이제 보니까 되게 약간 여리면서 여리고 예민하고 예.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칭찬이니까 이제 앞으로는 상처받지 말고 아니 칭찬으로도 이제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느낌 있어 느낌 있어 멋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짧지 않다로. 만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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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해. 제 성대모사 할 줄 알죠? 성대모사까지 아닌데 따라하기를. 진짜? 어, 전형 따라하기. 오창. 아, 정상 있든 정상 아닌 정상 같은 너. 이렇게 하니까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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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올라가 안 올라가 한번 보여줘요 잘한다 너 집에 와서 울 거야 아 이거 어떻게 이게 왜냐면 이제 네. 노래를 못 하니까 네. 음이 안 올라가면 턱이 올라가요 그렇죠 뭔지 알죠 맞아요 발성이 안 되면 턱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노래 잘하시는 분들 중성 중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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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서 일기 쓸 거야. 캐스퍼는 네. 운동 선수였죠. 예전에요. 어 어떤 종목? 역도 선수예요. 역도. 은메달 꿈나무였다면서요. 샹하이에서도 1등 해봤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표로 2등 했어요. 하지만 허리 그때 다쳤어요. 아. 이렇게 동작이나 이런 거 못 해요 허리 때문에? 동작 할 수 있어요. 한번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잠깐만, 아 이거 또 아니야. 오케이, 시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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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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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르는 거 한번 보자. 자요, 자요, 자요. 자요. 다음은 소년공화국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 홍준구는 컴플렉스가 있다고 여자 발이라고요? 아, 예, 네, 제가 발이 좀 작아요. 아. 그래서 몇 미인데요? 제가 45에서 50. 와. 발이 작구나. 홍준구를 위해서 여자 구두 준비했거든요. 아. 우와. 진짜요? 진짜니까? 아이고, 들어가자. 들어가자. 우와. 우리는 어림도없거든. 저희 여자 같이 걸어봐 여자 같이. 여자 같이. 유명해요. 그렇지. 발이 많이. 발이 진짜 여자 다리 같아요. 야. 어우. 우와. 어머 어머. 발이 진짜 예쁘다. 그래서 이제 완전 본전이 있어요. 어, 박선미가. 잘 어울린다. 와 이거. 배치가 얼굴은요 성분들
이거 대단합니다. 팔이 너무 아파요. 아. 네, 본인의 컴플렉스를 극복하라는 의미로 아, 네. 학교 그렇게 다니면은 얼마나 이렇게 환영도 받고 박수도 받고 이걸 신고 우리 신을래도 못 신어요. 너무 작아서. 자 우리 선우 특기가 대단하네요. 혀를 늘리기. 혀를 늘려요? 그러니까 혀를 늘리는 게 아니라 어. 혀가 뒤에 연구기 사이로 들어가서 어? 이렇게 뒤로 돌아가요. 네, 그 뒤에 콧구멍 어? 뼈가 있는데 거기까지 다 쓰지. 아, 네? 아 여기 한 번만 여기 아파. 아, 아, 궁금해서 깼습니다. 인체 실험. 아 이걸로. 어 진짜 우와. 신기하다. 진짜 너무 신기하다. 와. 어, 그럼 이거 닫는 거는 원준이가 된다고? 네. 하나 둘 셋. 우와. 아니 선우가 숨도 잘 참는다면서요? 네, 숨도 잘 참고 제가 좀 말이 강하구나. 매운 거 같은 것도 잘 참고. 매운 거? 아 미각이 없어요? 못 느껴요? 네, 약간 미각이 마비되는 거 같은 거. 아니 네. 아까 저기 뭐야 저기 크로스진의 용석 씨, 어. 네. 용석 씨도 미각을 잃어버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오, 그래요? 네, 저희도 저희 시클라운도 진도 미각. 그러면 우리 인내를 테스트 한번 해볼래요? 아, 남자 인내를 믿으세요. 아이템 하나 걸고 하죠. 아이템 건다. 특수 효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붕어빵의 고추냉입니다. 1단계. 도전. 한 입에 먹어. 할 수 있어. 오, 맛있긴 하다. 너의 혀는 혀가 아니야. 혀가 맛있다. 맛있는 표정들은 지금도 괜찮은 편이에요. 맛있다. 선우야, 너의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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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나는데요? 좀 맵게 좀 해봐. 이거 스윙인데 지금. 어 왜 이렇게 두꺼? 어 잠깐만. 그냥, 이거 코 뚫리게 무하잖아. 와. 자 가장 빨리 먹는 한 팀만이 이제 특수 효과를 받아갑니다. 준비. 시작. 용서 치킨이야 치킨. 치킨 치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용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예! Yeah. 아. 선우! 예! 예! 와, 잘했어. 막내. 막고 싶은 거 다 사주세요. 아이돌 스쿨의 하이라이트 아이템을 잡아라! 자, 몸을 풀어야 아이템을 잡습니다. 네. 몸풀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까? 네. 주세요.
팀장 선발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진팀, 현무팀, 연우팀 각자 마음에 드는 팀장 뒤로 서주시면 됩니다. 소진 팀장. 네. 매력 발산하세요. 제 뒤에 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전에 계속 출연했던 분들이 소문이 났을 거예요, 이제. 네, 가지 말라고. 김현우를 선택해서 후회한 팀이 없을 겁니다. 아이템에 자신 있습니다. 네. 아이돌 스쿨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팀장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존재인지. 그냥 남는데 서주세요. 화이팅! 하나, 둘, 서주세요. 셋, 서주세요. 경무팀, 연우팀, 소진팀. 하나, 둘, 셋, 눈 뜨세요. 뭡니까? 바로 아이돌의 순발력을 테스트하는 게임입니다. 1위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 타이밍을 캐치하는 그 순발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순발력을 어떻게 체크할 것이냐? 자, 그래서 단독 세트를 걸고요. 펼치는 순발력 테스트 시간인데요. 네. 게임명은 옷 빨리 갈아입기 게임이에요. 100% 작가들을 위한, 작가에 위한 방송. 남자들만 나왔다고 해서 옷 빨리 갈아입기 게임. 옷만 빨리 갈아입으면 네. 단독 세트예요. 자, 이 게임의 룰을 가장 기대가 높은 소진 양이 설명해 주겠습니다. 빨개졌어. 네,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각 팀당 두 명씩 나오셔서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는 순서대로 가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 가방 안에 든 옷을 천 뒤에 숨으셔서 1분 안에 완벽하게 갈아입는 팀이 승리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옷이 있을지 몰라요. 망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삼각 팬티만 있을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돼. 자, 각 팀 대표 선수 나오세요. 자, 과연 여섯 명 중에 누가 가장 옷을 빨리 갈아입을 것인지 순발력 테스트입니다. 단독 세트가 걸려 있습니다. 무슨 옷이 있는지 몰라요. 1분 안에 갈아입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준비! 자, 소진 양은 얼굴이 이렇게 빨개요. 자, 좋아요. 준비! 지금 너무 많이 입었다, 야. 어머나, 어우, 중에. 오! 그대로 일어나. 야, 흘러내리지 마. 아직 잡아줘. 아, 이게. 위는 괜찮아. 위는 괜찮아. 위는 괜찮아. 오케이. 이제 결승전이에요. 15초 드립니다. 원래 본인의 옷으로 가장 빨리 갈아입는 팀이 단독 세트를 가져갑니다. 15초. 성준 화이팅! 예! 화이팅! 화이팅! 준비하시죠. 야, 빨리 뭐해. 빨리 뭐해. 빨리. 이제 넣어. 좋아.
시끄러운 승리! 자, 이렇게 해서 C클라운이 단독 세트를 획득했습니다. 네. 자, 이번 게임은 애정도 테스트, 내 입술을 받아줍니다. 멤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노골적으로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100초 동안이요. 오직 입술로만 입술 스티커를 옮기시면 됩니다. 와, 저희가 100초의 시간을 드리고 20개의 입술 종이를 드립니다. 네. 입술 종이가 네. 투명해서 입술을 보면서 해야 돼요. 같은 멤버지만, 네. 한 팀이지만 싫겠어요. 근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명이었습니다. 분명 중요합니다. 적게 옮긴 팀은 핀 조명입니다. 그 많은 멤버 중에 한 명만 눈에 띄게 하는 핀 조명입니다. 네. 아무리 카메라가 많아도 안 보여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런데요, 여기서 네. 지금 소년공화국은 지금 멤버가 다섯 명이라서 한 명이 부족하잖아요. 네네. 제가 껴야 되나요? 아니면 소진 씨가 껴야 되나요? 소진 씨. 누구 좀 오라고. 되게 아쉬워하네요. 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김현우 씨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선배팀 C클럽부터 시작합니다. 예! 조명을 건 네. 애정도 테스트 내 입술을 받아줘 C클럽 시작! 파이팅! 자, 중간에 떨어지면 은 야야 잘한다. 정말 보기 안 좋다. 정말 너무 보기 안 좋다 정말. 떨어졌어요? 저 울면 안 돼요. 느끼지 말라고. 호흡을. 아우. 정말 괴롭다. 보는 우리도 정말. 좋아, 호흡 좋아. 아우. 여기 잘하네 여기. 아우. 아, 이거. 8, 7, 6, 5. 네, 시클라운 3장 성공했습니다. 자, 시클라운 하는 거 봤죠? 네. 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진하게. 딥하게. 딥하게? 딥하게. 네. 진하게. 크로스진에서 네. 명장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명장면. 네, 네. 예능사의 명장면 나올 것 같아요. 준비! 소리가 아주. 자, 가자, 가자, 가자. 좋아, 좋아. 네, 크로스진 다섯 장 성공했습니다. 다섯 장. 소년공화국 잘해야 돼요. 네! 웃음기 싹 빼고 가겠습니다. 야, 조명 타야 된다, 조명은. C클라운 세 장, 크로스진 다섯 장이에요. 소년공화국은 네 장만 해도 조명을 탑니다. 아, 좋습니다. 자, 준비! 천천히 위아래 괜찮네요. 라면 끓여먹고 거기에 밥도 하나 말아먹을 수 있어. 어. 그치? 천천히 릴렉. 오케이, 천천히 하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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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침바. 아우. 아, 테이프 맛이. 맛이. 오케이, 천천히. 네, 하나만. 오,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하자. 천천히. 물어야 돼, 물어야 돼요. 이분 나왔어요. 물만 돼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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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호흡이. 20초. 한 개만 더. 천천히 진정해. 진정해. 아,
3, 2, 1. 네, 소녀공화국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조명을 건 애정도 테스트에서 C클라운 팀이 아쉽게 핀 조명만 획득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게임입니다.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카메라입니다. 네. 게임에 진 팀은 단 한 대 카메라만 주어집니다. 네. 나머지 팀은 카메라 10대가 주어집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죠? 네. 룰 설명해 주시죠. 말 그대로 각자 엎드려서 탑을 쌓는데요. 네. 1층에 3명, 2층에 2명, 1층에 1명.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1층에 3명, 2층에 2명, 3층에 1명이 올라가서 탑을 쌓습니다. 네. 세 팀 중 가장 오랫동안 버틴 팀이 승리하는 건데요. 네. 처음에는 그냥 버티는 것만 드리지만 이동도 시킬 거예요. 그렇죠. 네. 오, 맞아. 김현우 씨도 참가하셔야죠. 지금 소년공화국이 다섯 명이다 보니까 네. 제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소년공화국은 지금 조명밖에 없어요. 네. 이것도 무조건 따야 됩니다. 네, 아니, 그러느니 그냥 무대를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오늘 되게 중요하네요, 지금 카메라.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걸고 하는 팀워크 테스트 인간 탑사키. 자, 다 작전이 끝났나요? 네. 자신 있나요? 네. 고객 소리 함께 시작합니다. 준비. 준비 준비 준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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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천천히 하자. 갑니다. 1층. 오케이. 2층. 오케이. 2층. 2층. 오케이. 3층. 자. 모양이 이쁘네. 오른쪽으로 한 발 이쪽이야. 이동. 자,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제 세 팀. 세, 덤블링.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한 발 앞으로 이동. 하나, 둘, 셋. 왼쪽으로 두 발 이동. 한 발 들기. 양옆으로 한 나리씩 들어주시면 되겠어요. 화이팅!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한 시간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 아, 제발 날려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지지 않아! 오른쪽으로 우양우를 합니다. 90도 돌리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시작! 하나, 둘. 자, 이번 게임에서 소년공화국과 C클라운이 카메라 10대를 획득했고 크로스티는 카메라 1대 획득했습니다. 크로스틴이 많이 가져갔는데 네. 카메라가 한 대예요. 네. 근데 동시에 아이템 교환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쓸 거예요? 저희가 생각한 게 네. 네. 이제 거기 소년공화국 용석군, 예, 예. 드러나 봅시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무대 영상을 갖고 있는데 네네. 이제 무대 영상하고 카메라 10대를 바꾸면 예! 시작하자! 소년공화국은 만약에 아이템 교환권으로 카메라 10대를 주면 네. 영상만 나가는 거예요. 그죠? 무대 영상만 쇼조명이 낫지 않을까요? 제가 네. 용석군에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살려줘라. 얼굴은 나가죠. 저만 믿으십시오. 크로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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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잡아요. 잡아요. 좋다, 좋다. 좋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어머 엄마야? 지금 큰일 저희는 이거 있어요. 사랑하게 될지 몰라. 마지막에 이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거 있잖아요. 잘했습니다. 자, 저희 막내 크로스틴의 선택은? 예. 저희가 이제 무대 영상과 이제 바꿀 건데요. 네. 저희가 이제 바꿀 팀은 지예요. 소예요. 소예. 지수. 영수 C클라운입니다. 영수 C클라운입니다. 왜요? 무대는 해야 돼. 아 그래도 무대는 같이 좀. 해야죠. 같이 해야 돼. 같이 해야 돼. 애매하게 주심하는 것보다 한 팀 그냥 죽이는 게 낫지 않아요? 자 어쨌든 너무 고맙죠. 네. 크로스틴의 안무 시작. 크로스틴 오늘 이렇게 획득한 아이템으로 과연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1위 가수가 되는 그날까지 신인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아이돌 스쿨. 17 on the cover of a magazine, a shooting star, knew that she'd go far on the edge.